지난달 말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SUV 차량이 9살 아이를 쫓아가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그보다 며칠 앞서 구미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3학년이 차에 치였습니다. 끊이질 않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. 최근 5년 사이 스쿨존 교통사고는 대구에서 140건, 경북에서 101건 일어났습니다. 한해 평균 대구, 경북에서 각각 28건, 20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. 애들 한 번씩 자전거 타고 나오잖아요. 안 보일 때가 있어요. 안 돼. 훅 들어오면 그럼 차하고 또 애들하고 또 관계가 부딪혀가지고 한 번씩 있는 상황을 제가 봤거든요. 스쿨존이 많아지면서 사고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운전자의 인식입니다. 최근 5년간 대구, 경북 지역 스쿨존 교통사고 241건을 법규 위반 사례별로 분석해보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43%로 가장 많았고,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, 기타 운전자 법규 위반이 각각 22%, 21%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. 뛰어다니고 주의를 살피지 않는다는 그 위험한 행동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주차를 하면 안 되고, 그리고 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근본 취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. 대구, 경북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약 2천여 곳. 안전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운전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헬로 TV 뉴스 권미경입니다.